캐럴하면 성탄절에만 부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성탄절 말고도 교회의 모든 절기마다 부르는 캐럴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함께 부를 수 있는 캐럴 음반이 발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영광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셨네. 부활절 캐럴 영광의 어린 양입니다. 부활절이 주는 희망과 기쁨의 정서를 오래도록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캐럴이 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에 주로 쓰이는 캐럴이 원래는 교회의 모든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로 다양하게 쓰인다는 점을 착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근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 캐럴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절기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난주간 캐럴도 있을 수 있고 성령 강림절 캐럴도 있으죠. 그래서 부활절 캐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2021년 우리 4월 4일 부활절 전에 부활절 캐럴을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에서 제작한 캐럴 음반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부활했으니 등 대표적인 부활 찬송을 편곡한 세 곡을 비롯해 노래 선교단 옹기장이를 창단한 백승남 교수의 창작곡 등 다섯 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은 특별히 피아노 연주와 4부 중창 합창을 위한 악보집이 함께 제작돼 교회 차장대나 중창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은 어느 때보다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요즘 부활절 캐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1년 365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침체되고 주눅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절의 기쁨과 부활절 이후에 늘 기쁘게 살아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이 캐롤은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캐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부활절 캐럴은 총회 문화법인 유튜브에서 무료로 감상하거나 저작권에 상관없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비매품으로 제작된 CD 음반으로도 교회나 사역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